서류를 보관한 기간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보관하는 거, 5년 동안 보관하는 것이 나오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3년, 세 번째로 2년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5년, 3년, 2년. 5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를 기억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로 수입, 수입에 관련된 자료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지재권에 대해서 저희가 보호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지식재산권에 관련해서도 5년 동안 보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이죠. 수입. 수입한 거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최대치로 이제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간 거 보시면은 뭐 수입신고한 거에 대한 증빙서류인 수입신고 필증, 그다음에 수입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계약서라든지 관련 서류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3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수출을 하거나 반송하는 경우, 수출 또는 반송에 관련된 자료들은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 보세 화물 관련된 자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 화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외국에서 국내로 오는 물건이 있다 쳤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입항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죠. 입항. 입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세관장에게 입항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입항 보고를 하는 것이 있고, 그 보고를 할 때 그 운송수단에 실려있는 물건 있죠. 적재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그게 뭐냐면 적재 화물 목록이죠. 첫 번째로 물건을 갖고 들어올 때 또는 갖고 나갈 때 그 운송수단에 실려있는 적재하고 있는 화물의 목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2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물건을 갖고 들어오면 저희가 보세구역과 같은 장소에 장치할 거잖아요. 보세화물의 반출입, 그렇죠? 창고에 가는 반출입에 관련된 자료도 2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보세구역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세운송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세 운송에 관한 자료들도 2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